대출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라는 제도인데요. 훨씬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정말입니까? 넓은 집을 좀 구할 수 있는지 구하실 수 있고요. 리얼입니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스마트 가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1억 2천만 원, 최대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죠. 대한민국 모두가 주거 걱정 없이 사는 그날을 위해 국토교통부 어벤져스가 떴습니다.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요? 정말 실합니까? 레알입니까? 주거 어벤져스 단호박 카리스마 스마트 가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개월차 신혼부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어벤져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토교통부 주거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설렁설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대충대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룰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거 어벤져스의 설명을 듣고 궁금증이 해결됐다, 만족한다 싶으면 여기 만족함에다가 공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도 좀 커튼 치고 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대놓고 해서. 하지만 솔직하게 하실 거죠? 네. 네. 눈치 안 보고 네. 마음에 들 때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얼마나 이 만족함에 공이 들어갈지 성실하게 답변하실 거죠? 네. 네. 진짜입니까? 네.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거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신혼부부 내집 마련 출발 해보겠습니다. 자, 신혼부부가 옆에 계신데 결혼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너무 사랑하시죠? 너무 좋죠?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지금 네. 지금은 네. 이제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결혼 전에 이곳저곳 알아봐서 지금은 이제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조금 더 넓은 그렇죠. 집 그리고 또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이게 마땅히 구할 곳도 잘 없고 그럼요. 또 대출도 좀 부담스럽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물론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라는 제도인데요. 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구하면 저희가 지역별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자는 지원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내시고요. 그리고 지원금의 연 1에서 2%를 월 임대료로 나눠서 내시기 때문에 저렴하게 거주하실 수 있어서 딱 맞는 대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금액이 1억 2천. 네. 지역별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억 2천이 뭐 큰 돈이지만 이게 집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단위면 다 2, 3억이에요. 더 지원이 안 됩니까? 이거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전세 가격이 지원금을 초과해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합니까? 네네. 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상자분이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시에 사는 신혼부부가 이제 1억 전세를 구한다 했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일단은 뭐 광역시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9,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9,500만 원에 이제 나머지 만약에 1억의 전세를 구한다고 하시면 500만 원은 따로 준비를 하시고 9,5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5%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975만 원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마음에 들면 이 공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 답변 어땠습니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산 사람으로서. 네네. 아, 부산만 되는 건 광주도 되잖아요, 그죠? 제주도도 되고. 제주도도 됩니다. 제주도 다 되지 않습니까? 다 됩니다, 다 돼요. 여러분들 뭐 모든 그 전국 사시면 다 되니까 이거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저도 욕심이 좀 나는데 저도 좀 되나요? 신혼부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자격 조건, 신혼부부 자격 조건. 네. 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또는 6살 이하의 자녀를 두신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5년... 네. 아,
까먹었네요. 하여튼 7년이 네. 안 됐습니다. 그럼 가능한 거죠? 네,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소득 네. 자산 요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내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에 이제 평균 소득이 540만 원이고요. 아. 거기에 70%니까 378만 원 이내로 월 소득을 버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8만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어렵다는 거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있어요? 네, 금년부터 저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이 유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금액도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월 평균 소득도 70%가 아니라 100%, 그러니까 월 540만 원 안쪽으로 버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보증금이 지원되는 금액의 20%이기 때문에 약간의 목돈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았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극소수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것도 신혼부부에 포함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재혼을 해서 이제 신혼이잖아요 그것도요. 신혼부부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재혼도 7년까지는 신혼부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나이가 60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예, 요거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 은행에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에 혹시 전세 임대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반 신용 대출을 받으신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주택 도시 기금을 받으신 경우는 상환을 하시고 저희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이 직장이 만약에 갑자기 옮겨졌을 때 그 옮겨졌을 때 계약금이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 네,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했을 때도 지원이 계속 되는지. 그때는 이제 집주인이랑 상의를 하시고 뭐 집주인이 동의가 있으시면 중간에 이제 옮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근데 집주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그럼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 그렇죠. 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이제 뭐 대가족이 되잖아요. 뭐 5명, 6명.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넓은 집을 좀 구할 수 있는지 좀 충분히 구하실 수 있고요. 이제 5인 이상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면적 제한도 없어지거든요. 원래 8호 제곱미터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네. 5명 이상이신 경우는 면적 제한도 없어지시고 저희가 연말부터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셨으니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부대금리를 이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임대 제도는 원래 이런 과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에서 고객님들이 이제 원하는 집을 구해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임대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실제로 이제 만족도가 높다고 전화가 자주 오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뭐 청소를 해준다던가 뭐 도배장판에 그럼 다른 거 없습니까?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맞춤형으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 집을 구하실 때 부동산에 가시면 복비를 내셔야 되잖아요. 복비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저희가 부동산비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시면 예쁘게 집을 꾸미고 사실 수 있도록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박이다. 네,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대한민국 좋은 나라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비용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보증금이 좀 부족하시다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 임대주택 약간 좀 안 좋은 인식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네, 근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인식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입주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는 좀 활기가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지 내에 주민분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화센터나 도서관 같은 지역 인프라도 같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게 주민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이 있는데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이 이제 신혼부부인데 무주택이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렇죠.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셔야 됩니다. 네, 이제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미만이시라면은 신혼부부께서 이제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하신 다음에 청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시라고 하면 저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가 합쳐진 경우에도 그냥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집이 없거든요. 해당이 되겠네요. 네, 편하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빠가 이렇게 힘든 게 또 보탬이 되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궁금해요. 집값이.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80% 이하? 비용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희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14만 3천 원으로. 와, 대박이다. 진짜 싸네요. 청약정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다고 깜짝 놀랐네요. 와.